잠깐만 7분 전에 40분 야 축구 프랑스 이겼어 알아? 네 20? 20이야 애기들 놈인데요 40, 40 했죠 그건 절대 안 깨진다 베이스도 뜯어봤다 이걸 좀 펼쳐봤어? 이런 순간 SK 엄청 놀라네 너무 이거 빙빙 돌려서 베이스 뜯어가지고 짧게 만들어봤지 않았어? 심지어 그때 시계 2등 현실이 좋아서 부산한테 4대0 4대0 그때가 그거야? 나이 나태 나태 이거 나태 이거 그거 제일 그걸 제일 좋아 부산 판타스 보였다 선발 4샷 쳐서 선발승이 74 댓글 오늘 리포트 보호대 장원준 유이걸 4샷 쳐서 74 지금 전부 댓글 보는 사람들이 측 팬들이 그들분들이면서 우리는 무슨 무패 전력인데 1등하고 있는 것만으로 잘하는 건데 니네 무슨 전력으로 1등 경쟁하는 것도 불안해야 하면서 정신을 내면서 쓰기 전력이 별로 안 가는 건가? 어 걔네 왜 1등인지 아직 모르고 롯데 아 근데 롯데는 다 같이 잘해줘 롯데는 그리고 아니 롯데는 좋아 롯데 떨어질 거야 난 제발 롯데 잡았으면 좋겠는데 안 떨어질 것 같아 우리 아빠한테 끝날 때 하루에 한 번씩 롯데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팀이라 진짜 롯데 떨어져야 돼 너무 짜증나 야구에 그거에 어긋난데 한화 얼마나 꼴박했어 롯데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너무 잘해 아, 그리고 KT 대 한화전 보는데 이걸 제일 잘해 한화가 KT 겁나 놀려 골때리나 지금 KT가 골때리야? 어 경기차가 꽤 나왔어 걔는 3할도 배우고 해 이관이 3할이 있어? 타율이냐? 이광철이 그거 쓰는 거 LG 타율 2할 9푼 그게 말이 되냐? 타율 2할 9푼 LG 팀 타율? 어 계속 쓴거 같아 계속 그거 야 삼성은 2할 9푼 넘는 게 선수가 없어 2할 9푼 넘는 선수가 자 부정 부정 피해 연락하고 있는 게 얘들아 시험 볼 때 연습한 거 밑에 깔아놓지 마 우린 한 명이야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시간. 왜냐면 이제 수업을 대충 들으면 집에 늦게 가게 만들어야겠어. 물 진짜 빨리. 수아. 필기. 너는 가도 수업만 시작하면 어디 가? 맞지? 네. 1학년들은 체험학습 가더라. 아유. 저기 뭐지? 코엑스랑 롯데월드 빌딩. 롯데타워. 어. 롯데월드 가려고 가. 일부. 그냥 그거 하려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디? 그래도 우리 재밌을 것 같아서 라고 해놨다. 자 제목 우리의 뇌는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뭐하니 지안아 뭐하니 지안아 너 파마 있냐? 뭐하니 원재 뭐해 빈칸 뭐야? 어, 치워. 아, 딜리트가 뭐야, 딜리트? 삭제. 아, 진짜. 배웠다며. 야, 딜리트 안 했나? 자, 1번 TS. 읽고, 빈칸. 작품 좀 이상한 것 같아. 넌 또 어디 가? 아. 뭐야? 뭐냐고? TS요? 아 지금 내가 켰냐 이거? 가치 있는 정보를 켰어요. 어. 가치 있는. 그래, 가치 있는. 자, 보자. 인 오럴 투가 뭐야? 뭐뭐하기? 위에서. 위에서인데 중간에 뭐가 꼈어? or. 어스가 뭐야? 우리. 의미상의 주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
그거를 우리 이거 누가 몰라. 자, 우리가 은는이가 우리가 to be able to retain valuable pieces of information. 귀중한 정보들을 retain 뭐야? 간직할 수 있기 위해서. 기억할 수 있기 위해서 our brain has to forget in a manner that 우리 뇌는 that 이하하는 방식으로 잊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 both A and B야. targeted가 뭐야? 조준되고 controlled 통제되는 방식으로 잊어야 합니다. 알겠어? 미리 하자 미리. 얘들아 이 방식이 뭐니? 이 방식이 뭐야? 모 삭제? 해부정. 이거를 가리키는 거야. 뒤에 나오잖아. 방식이요. 그 다음에 2번부터 6번까지 예시다 읽어볼게요. 당신은 recall,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 연결서 미리 표시하자. 하나, 몇 개야 연결서? 아, 또. 7번에. 네. 세 개야. 내용 따져. 당신은 기억할 수 있습니까? Your very first day of school. Very가 뭐니? Very. Very. 매우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바로 그의 뜻이 있어. 당신의 바로 그 학교 첫 번째 날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니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식 기억나? 졸업식은 기억나. 졸업식은 웬만하면 다 기억나지. 6학년 때인데. 자, 3번. You most likely have one or two noteworthy images. 당신은 가장 아마도 자 noteworthy가 뭐야? noteworthy 주목할 만한 주목할 가치가 있는 주목할 만한 한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such as 이를테면 putting your crayons and pencils into your pencil case. 당신의 필통에 크레용과 펜들을 넣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없어? 샘은 내 때 자랑하는 건 아닌데 야 나는 3살 때도 기억난다 진짜로. 뭐 하셨는데? 아 이거 얘기하면 나이가 밝혀져서 안 되는데 내 3살 때 대한민국에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 그 사건이 기억나? 3살 때인데 아 박근혜 탄핵 천재인가 봐. 야 나 근데 지금 몇 살이야 그러면 박근혜 탄핵이 언젠데 5년 전 아니야 5년 전 5년 전 맞 6년 되냐 6년? 5년 맞잖아. 그 다음 문재인 전이니까 바로 그래. 자 그러나 that's probably the extent of the specifics. 그것은 아마도 세부사항의 범위입니다. 왜 그러나야 왜 반대야? 핵심어만 밑줄 쳐. 앞에는요 얘들아 요 세부적 이미지가 주목할 가치가 있대. 뒤에는 세부 사항들이래. 이건 중요한 거, 이건 안 중요한 거. 맞지? 그래서 but 그러나. 그다음 5번. 자, those가 있으니까 또 문사비야. Those additional details. 그러한 세부적 세부 사항들은 아 미안 추가적. 추가적 세부 사항들은 뭐죠? 그러한 추가적 세부 사항들 앞에 뭐야? 아, 뭐를 가리켜 노스가? specifics. 그쵸. 요걸 받는 거예요. 표시했어? There are apparently unimportant. 까지가 관계 대명사 절이야. 명백하게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자 유의해 보자. 중요하지 않은 8번이다. 자 사소한 불러봐. 유의해 8번. insignificant랑 minor는 밑에 나와 안 나와? 표시에 나오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트리비얼, 트리플링 외워라. 명백히 중요하지 않은 그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주어 뭐예요? Details. 복수니까 are. 그리고 디테일이 삭제되니까 무슨 태? 수동태예요. 적극적으로 deleted, 삭제가 돼. 당신의 뇌에서. The more, 더 비교급 뭔 뜻이야? 뭐뭐 하면 할수록. The more you go about remembering the situation. Go about이 뭐지? 단어 시험 안 봤어. 계속해서 뭐뭐 하다 하냐. 나왔지 단어. 지영아. 왜 자꾸 또 수정이 쳐다봐 왜. 아니 너나 잘해. 남 자나자나 아니야 검사하지 말고 너나 잘해. 자 네가 더욱 그 상황을 계속 기억하면 할수록 적극적으로 뇌에서 삭제가 돼요. 알겠어? 예. 그쵸? 야 니네 초등학교 때 이런 세부적 이미지까지는 기억 안 나죠? 그쵸? 자 6번 또 this가 있으니까 문사비야. 이것에 대한 이유는 대디야. The brain does not consider it valuable. 뇌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뭐죠? 이것에 대한 이유. 그치. 앞문장의 디테일이 뭐 되는 거? 삭제되는 거. 앞문장 전체. 자, 얘들아, valuable. Consider의 목적격 보호죠? 뭐 안 돼? 부사 안 돼요. Valuable이 안 되고요. 그것이 뭐니? It to 뭐야? 다? 아, 또 빼나 주어래. 다목적어. 주목적. To 이하 직목적어. 그것은 to 이하를 가리키죠. 어디까지? 어디까지가 직목적어야? 여기까지야. Details까지가. 직목적어. 이샤.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사항이 삭제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어? 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As long as는 뭐니? 아 잠깐만 니네 이런 장난 많이 치잖아 니네 학교에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거. 나 지우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가치 없는이 들어가겠죠. 가치 없는이 뭐야 영어로? Invaluable 아니지? Invaluable은 매우 가치 있는. 그치? Valueless. 그렇지? 저희 학교에서 하시고 오 뭐 진짜? 네. 오 기억나요? 오 기억나요? 오 기분 중요하겠다 이거 나오겠다. 나 빼면 여기 valueless야. valueless. 가치 없는. priceless는 돼 안 돼? 안 돼. priceless도 매우 가치 있는. 그렇죠. 자, as long as가 뭐야? 뜻 두 개입니다. 뜻 두 개 적어. 첫 번째 뭐뭐 하는 동안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뭐뭐 하기만 하면의 뜻이 있어. 뭐뭐 하기만 하면. 여기서 몇 번째 뜻이야? 뒤에 해석해봐. 첫 번째. 두 번째. 얘들아 뭐뭐 하기만 하면이면 뭐로 바꿀 수 있어? 비슷한 거. 뭐뭐 하는 한이 뭐야? as long 대신에 못 써도 돼. 읽어봐. 이게 뭐뭐 하는 한이거든? 비슷해요. 아, far이에요? Far, far. As far as. 바꿀 수 있어. long 옆에 이거 써. far. 바꿀 수 있어. 자, 뭐 하기만 하면 it is able to convey the main message. 그것이 뇌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만 있다면. 바로 봐. 예를 들면 너의 학교에서의 첫날은 좋았다. 이런 주요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으면 세부사항은 삭제가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잠깐만. 니네가 써 이제. 끝까지 읽어보시고 빈칸. 여기 대 이하가 주제문이야. 이제 안 받아야겠다.
지적으로 주 기억을 전 삭제함. 그래 삭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삭제랑 비슷한 말. 제거. 아 읽어봐 여기 읽어봐. 영역이잖아. 영역을 뭐해? 축소. 아 지금 읽어봐라 했어. 디스터브 사라진다. 방해? 아니 서프레스가 뭐야? 억제. 아 참. 자 마무리하자. 사실상은 앞뒤 어떤 내용? 비슷한 내용이야. 확인해. 연구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데디아를 잘 들어. 데디아가 연구 결과지. 연구 결과는 뭐야? 주제문이야. 여기도 주제문이야. The brain actively suppresses regions. 뇌는 적극적으로 영역을 억제한다. 어떤 영역? 길어진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 어디까지? 끝까지네요. 끝까지가 꾸며줘. 자, 어떤 영역? Responsible for insignificant or minor memory content.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기억 내용에 책임이 있는 뇌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억제한다. 이거 뭐랑 똑같아? 앞에 세부사항 삭제한다랑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infect야 사실상.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떤 기억 내용이야? That tends to disturb the main memory. 주요 기억을 disturb가 뭐야?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기억 내용에 책임이 있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억제한대요. 자 마지막 잠깐만 아 뭐야 씨 아 맞다 마지막 8번은 부연이야 부연. 자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 minor details vanish more and more. 사소한 디테일은 점점 더 많이 vanish가 뭐야? 사라진다. 이거 너무 쉬워서 유유 안 썼는데 사라지다 뭐 있어? 그렇지. 오. 그럼 써놔. disappear. 오. 자, though 비록 this in turn serves to in turn이 뭐야? 이어서 결국 비록 이것은 결국 아까 eventually랑 똑같아. 똑같아. eventually 기억나지? 자, serve to가 뭐죠?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되다는데 이거 중요하다. 잘 봐, 잘 봐. to가 전치사니 부정사니? 부정사 to야. 뒤에 sharpen 동사 원형이다. 이거 중요하다. 동사 ing 안 된다. 이거 원래 문제였어. 아, 원래 문제구나. 아, 미안해. 미안. 자, sharpen the most important messages of the past. 과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sharpen 뭐 하는 거야? 선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this가 뭐예요? 디테일 디테일. 얘들아 내용 정리하면 디테일은 과거의 기억을 선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나서 뭐 돼? 삭제돼. 알겠지? 순서 순서. 자 순서 묶어 보면 덥지 않니? 아니 이 하나 선생님 더우신가요? 지한아 그 뒤에 좀 키자 온도 좀 높여서. 자 2 그 다음에 뭐야 2, 3, 4 그 다음에 5, 6 그 다음에 7, 8 포인트는 those랑 infect죠. 두 개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야, 어떤 과학자가 늙어서 죽으려는 쥐를 있잖아 쥐의 혈관을 되게 건강한 청춘의 쥐 혈관이랑 이렇게 연결시켰다? 그러니까 늙은 쥐랑 젊은 쥐랑 혈관을 이렇게 이었다? 이어서 젊은 쥐의 피를 늙은 쥐로 가게 했거든? 근데 늙은 쥐 어떻게 됐대? 죽었어요. 다시 젊어졌어. 회춘.
아, 유명한 실험이야. 진짜요? 오, 요 실험을 원숭이까지 했는데 원숭이도 성공했어. 사람은? 다음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젊은 사람의 피를 받으면 젊어진다. 이게 되게 공공이나 비밀이다. 되게 신기한 얘기해줘. 영화 소재.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 그 근육이 막 이런 사람의 피를 빼빼 말한 사람이 받잖아? 근육이 생겨. 에이, 아, 진짜라니까? 에이, 진짜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있잖아. 미국에서 젊은 사람의 피를 받는 이게 지금 암암리에 유행하고 있어. 근데 무지 비싸. 근데 이게 FDA 승인이 안 났어. 왜 안 났게? 위험한 게 그 젊은 사람이 그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오면은 또 몸에 또 바이러스 질병이 날까봐 쉬쉬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 공공의 비밀인데,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그 최고 동안으로 그 소문난 몇몇 연예인들이 미국 가서 그거 하고 온대. 장난. 유재석? 피 받고 온대. 유재석. 아, 여자. 그대로 받았는데. 어, 진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 연예계 공공의 비밀이래. 근데 무지 비싸대. 어머님이 무지 비싸대. 이제 공공한. 신기하지 않냐? 신기해. 그래서 헌혈 받을 때 젊은 피 받으면은 젊어진다는 거. 늙은 피 받으면 늙어져. 그렇지. 원래 늙어진 거라. 이게 뭐야? 그리고 정늙어진. 아니 그 얘 내가 요새 이런 거에 관심 있어가지고 2020년도에 그 하버드 대학교에 노화학과가 있거든. 노화학과. 아, 니네 이과니까 나보다 잘할 거 아니야. 노화 유전학의 세계 최고 권위자가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라고 있어.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2020년도에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거든. 그 이제 나중에 쳐봐.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 그 이제 베스트셀러 났는데, 되게 신기한 게 노화 그 이거 알아? F 그 WHO 알지? WHO. WHO에서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한 거 알아? 올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WHO가 인식을 했어. 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그 노화를 치료하는 연구만 하고 있거든. 근데 이 노화가 사람이 왜 되는 줄 알아? 이게 뭐 저기 내가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세포 분화가 일어나잖아. 알아? 세포 분화? 세포 분화가 일어나는데, 세포 분화가 되면서 그 세포의 그 형질을 똑같이 이제 복사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세포 분화가 계속 되면서 이게 형질이 100%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복사율이 떨어져. 그러니까 95%, 90% 이렇게 그 세포의 그 형질이 완벽하게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그 복사율이 떨어진다고. 이게 노화의 원인이야. 그래서 이거를 100%로 만들면 사람이 노화가 안 돼.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100%로 그 바꾸면은 다시 젊어져. 다시 젊어져. 그래가지고 이 실험을 있잖아. 이 그 세포가 100% 복사되게 하는 그 실험을 침팬지까지 성공했다니까? 네? 침팬지까지. 침팬지 안 죽어요, 그치? 어, 아, 침팬지가 다시 젊어졌어. 아, 이건 허무맹랑한 목소리 얘기가 아니고 노아의 종말 쳐봐. 그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알려진 실험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향후 10년 안에 인간 실험 성공 저기 도전한다고. 10년 안에 성공이 지금 예상된대.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면은 다시 젊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한다니까? 앞으로 100년 안에 인간이 영생한다고. 우리는 되겠다. 니는 된다니까? 근데 무지 비싸지. 선생님은 그러니까 니는 돈을 많이 벌면은, 니네 돈 많이 벌면은 영생하다니까. 진짜. 예. 신기하지 않냐? 선생님은 위험하실 거야. 유전자 가위 이런 거 알아? 유전자 가위? 예. 이과인데 왜 이렇게 나보다 몰라? 유전자 가위 이런 거 쳐봐. 되게 쉽게 유전자 가위 노화 되는 그 유전자만 이렇게 딱 자르는 거야. 그럼 다시 젊어져. 아, 얘네는 그게 나보다도 몰라. 선생님 막전이 맞아 보시네. 아, 내가 나가 노화에 관심 있어. 그래서 이제 좋은 세상이야 니네. 얘네 진짜 돈만 많이 있으면요. 뭐가 더 그렇지. 천년 만에 산다니까. 자, 바로 써봐. 순서 문서. 어휘, 빈칸, 주제, 연결성. 나중에 시간 되면 노아의 종말 그 책 봐봐. 노아의 돈을 찾아도 역지 이상의 자극을 갖는 거. 그런 게 있어. 그리고 2050년까지 화성 이주가 된대. 아, 진짜라니까.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화성 이주. 정말
50년? 2050년까지. 에너지 좀 보존 안 해도 되겠네요. 네, 27년 남았어. 27년. 에너지 절약 안 해도 되겠다. 에너지 절약 안 해도 되겠다. 아 근데 제가 저희 반에서 뭐지? 에어컨 켰을 때 답답해서 청소년을 애들이 에어컨 켜면 청소년이 자,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데. 불러줄게. 에너지 좀 안 아껴도 된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농업에 있어서 생물의 모를 고려해야 돼. 예? 아이씨, 바이오 다이버시티가 뭐야? 생물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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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번까지 읽고 빈칸. 마라피케이션이 뭐야? 변화, 머리파이. 여기선 계량이야, 계량. 그거 안 배웠냐? 안 배웠어? 알아, 알아. 자, 갑니다. 2번까지. 아, human innovation in agriculture. 인간의, 얘들아, agriculture. 농업에서의 혁신은 has unlocked modifications. 야, modify가 뭐니? modify. change야, 바꾸다. 그러면 modification, 바꾸는 거, 계량, 변종. unlock은 뭐야? unlock. lock이 잠그다. unlock은 뭐야? 여는 거. 열다. 계량을 열어왔어. 뭔 말이야? 계량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해. 뭐의 계량? 사과, 튤립, 감자들의 계량을. 가능하게 했어. 변종 알지? 변종. 돌연변이. 네. 그거야. that 관계대명사 선행사 뭐니? that 뒤에가 못 꾸며주니? 전명구 안의 명사는 거의 선행사 아니라고. 그럼 전명구 빼봐. in 이하 빼봐. 선행사 뭐야? 그렇지. modification. 못 꾸며줘. 절대로. 자, 가정법 뭐죠? 우시쿠마 에보피피. 가정법 뭐야? 과거 완료. 뭐뭐 했었을 것이다. 수동이야. 절대 실현되지 않았을 계량이야. Through a plant's natural reproductive cycles. 식물의 자연적인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계량을 가능하게 했다고. 혁신이. 그 다음 2번. 2번 같은 내용이야. 자, this cultivation process. 이 경작 과정은 뭐죠? 이 경작 과정? 앞문장에서 뭐야? 아, 문사 앞문장에서 뭐야? modification. 아이씨. 농업의 혁신 아니야. 문사, 문사. 이 경작 과정은 has created some of the recognizable vegetables and fruits. recognizable, 뭐죠? 알아볼 수 있는, 인식 가능한 채소와 과일들의 몇몇을 만들었어. 명주동이다, 명주동.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 알죠? Consumers look for in their grocery stores. 소비자들이 그들의 식료품 가게에서 찾는 알아볼 수 있는 과일과 채소들의 몇몇을 만들었죠. 야, 우리가 요새 사 먹는 게 거의 다 계량된 거야. 거의 다.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읽어보시고 빈칸. 근거. 아, GMO? 그렇지. G가 뭐지? Generic. 그렇지. 유전자 변형 식품. 진짜 그랬다고. 여기 이제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바니즘이라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쌤이 이상해요. 자, 뭐 들어가?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라인은 어디가 필요할지. 뭐 들어가? 소스. 어, 뒤에는 치아 나도 안 읽을래? 인류를 어떤 상태? 취약한. 취약한. 그쵸? 자, 동문장 보자. 그러나 얘들아, 연결사 있기 때문에 문삽인데 문삽 별표 쳐. 왜? 고개 들어. 이 다음 문장에 또 연결사 나오지. 그러면 요 앞에 문장 문삽 별표죠. 그러나 자, relying on only a few varieties of cultivated crops. 오직 소수의 variety가 뭐니? variety. 변종. 품종. 여기서 품종. 단지 소수의 경작된 작물의 품종에만 의존하는 것은, 오케이? 소수의 품종만 농사 짓는 것은 can leave humankind vulnerable 뭐야? 취약한. 인류를 취약한 상태로 남겨둘 수 있어. 어디에 취약하게? starvation 뭐야? 기아, 굶어 죽는 거. 기아와 agricultural loss, 농업적 손실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죠. If a harvest is destroyed, 만약에 수확이 파괴된다면. 얘들아, 이해가? 몇 개 품종만 농사죠? 그러면 그 품종 망하면 어떻게 돼? 다 굶어 죽지. 위험하단 말이야. 그 다음, 자, 예를 들면 또 문삽이고요. 이거 세계사 시간에 안 배웠냐? 100만 명이 죽었대요. Over the course of 3 years, 3년의 과정 동안, during the Irish potato famine,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 동안. 안 배웠어? 감자 기근? 아, 배웠어요. 세계사. 그치. 감자만 재배했는데 감자 농사가 망쳐진 거야. 다 죽었어. 100만 명. 자, 동안 while forex 알죠? while이랑 forex. 자, because the Irish relied primarily on potatoes and milk. 왜냐하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주로 감자와 우유에만 의존했었기 때문이죠. 얘들아, 감자와 우유가 뭐의 예시로 나온 거죠? 앞에 요거 소수의 품종의 예로 나온 거죠? 문사, 연결사. To create a nutritionally balanced meal.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혀진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감자와 우유에만 의존했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에 TS 써. 자, 끝까지 읽고 빈칸. 단일 경작. 또 2점? 단점. 단점인데 반대죠. 단점. 베네 아, 뒤에 있나 보죠. 베너핏이 어디 있어? 포텐셜. 아, 아 그거 답이야. 틀렸나. 이거로 바꿔야 돼. 바꿔. 드롭백으로 바꿔야 돼. 자, 마무리하자. 자, 5번. In order to continue its symbiotic relationship with cultivated plants, 경작된 식물과의 그것의 symbiotic 뭐야? 공생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humanity must allow for biodiversity. 인류는 생물학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 바로 쳐. 주제문의 핵심, 빈칸 채울. 특히 biodiversity. 얘들아, allow for, 뭐니? allow for.
고려하다. 그리고요, recognize the potential drawbacks that monocultures of plants can introduce. Monocultures. 얘들아, 모노가 뭐야, 모노? 하나야, 원. 그래서 단일 경작이야. 식물들의 단일 경작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drawbacks, 단점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주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연이야, 덧붙이는 거. 자, 6번. Planting seeds of all kinds. 모든 종류의 씨앗들을 심는 것은 even if, 뭐야 even if? 비록. 맨날. 비록 뭐뭐하지만 설령 뭐뭐한다 해도. 여기선 비록이야, 설령이야? 설령. They don't seem immediately useful or profitable. 설령 그것들이 즉각적으로 유용하거나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에 다시 봐.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 can ensure the longevity. Longevity가 뭐야? 장수를 보장할 수 있죠? Of those plants for generations to come.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그 식물들의 장수를 보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장수 밑줄. 마지막 7번. A balance must be struck.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옆에 이것 좀 써라. Strike a balance라고 써. 이게 뭐야? 아, 담임시험 나왔냐? 담임시험 나오는가? Strike 써. 그러면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죠. 뭐와 뭐 사이? Nature's capacity for wildness. 자연의 야생을 위한 능력과 humanity's desire for control. 인류의 통제를 위한 욕망 사이에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뭔 소리야? 이거 마지막. 자, 칠판. 자연의 야생을 위한 능력은요, 단일 경작이야, 생물의 다양성이야. 생물의 다양성. 그치, 생물의 다양성을 의미하고요. 인류의 통제를 위한 욕망은 다양성이야, 단일 경작이야. 단일 경작을 의미해. 그래서 요거 사이의 균형이 뭐야?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 말이야. 순서 별표죠, 순서 별표. 2, 3, 4, 5. 그 다음에 6, 7. 두 개씩이네. 2, 3, 4, 5, 6, 7이고요. 포인트는 이 경작 과정. 그 다음 여기부터 예시. 마지막 되겠습니다. 아이씨, 이거 제목 안 썼다. 이거 제목 적어. 인류는 생존을 위해 농업에서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Consider 대신에 두 글자 뭐야? 고려하다. Allow for 바꾼 거야. 마지막 이거 방학 때 푼 거. 자, 요거는 열거식 설명문이기 때문에 내용 일치입니다. 그 다음에 어휘 문법. 자, 이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토리 봐봐.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다 쓰겠습니다. 마지막이야. 자, 1번 TS 읽고 빈칸. 자, 무슨 관점? 객관적. 보자. The objective point of view is illustrated.
객관적 관점을 설명된 존 폴드의 카메라 철학에 의해서. 자, 지금부터 카메라 철학의 특징이 쭉 나옵니다. 하나씩 쓰자. 자, 2번 읽고 빈칸. 다 함께 푼 거라니까. 뭐야? 카메라는 뭐야? 창문. 자, Ford considered the camera to be a window. Ford는 카메라를 창문으로 생각을 했어. 지영아, consider 목적격 보호로 모은다. 투부 정사. 그리고 아, 계속 표시, 계속 표시. 이거 목적어 목적격 보호고 end 뒤에 또 목적어 목적격 보호야. 구조 이해되지? 자, audience 시청자를 뭐로 고려했어? To be outside the window 창문 밖에 있다고 고려했어. 알겠어? 야, 지금 영화 찍는 거야. 영화 찍는 거야. 카메라가 창문이고요. 관객은 그 창문 밖에 있는 거야. Viewing the people and events within 안에. 야, 이거 영화니까 배우들이라고 할게. 이건 연기라고 하자. 안에 배우들과 연기들을 보면서 창문 밖에 있는 거야. 알겠어? 자, 이거 분사 구문이다. 뭐뭐 하면서. 그러면 ing냐 pp냐. 자, 의미상의 주어랑 능수동 따져야 되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뭐니? 봐봐. 어디언스가 목적어고요.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목적격 보호야. 그러면 목적격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지? 목적어잖아. 요거랑 따져. 관객이 보죠? 보여지는 게 아니죠? 자, 3번 읽고 빈칸. 그쵸. 참여. We are asked to watch the actions. 우리는 연기를 보라고 요청받습니다죠. 수동태야. 요청받습니다. 야,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할게. Watching 되니 안 되니? 왜 안 되니? 할 ask, 그렇지, 비슷해. ask는 능동태에서 오형식에 쓰이는데 목적격 보호로 뭐가 오니? 할 거 요청하니까 투부정사가 오지. 자, 이게 수동태가 됐어. 그러면 봐봐, 목적어 주어 되고요. be asked가 오고 투부정사 그대로 내려오겠지. 여기 ing가 못 오기 때문에 여기도 안 돼. 아이씨, 아무도 안 봐, 씨, 먼저. 여기 ING 안 된다고, 원지야. 자, SF가 뭐니? 마치 뭐뭐처럼 even if랑 헷갈리지 마 또. 마치 그것들이 take place가 뭐야? 일어나다 발생하다.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at a distance, 멀리서. 데이가 뭐죠? 데이가 어? 관객들이야? 관객들이 발생해? 뭐야? 아, 뭐가 멀리서 발생해. 그쵸, 연기들이야, 연기들. 연기들이죠. 자, 그리고요. We are not asked to participate. 우리는 참가하도록 요청되지 않습니다. 수동태야. 야, 관객이 영화에 참여하니?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4번 읽고 빈칸. 아니야. 고정된. 그렇지, 고정된. 보자. The objective point of view, 객관적 관점은 employs a static camera. Static, 별표. 정지된, 고정된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자, 요거 유의어 보자. 유의어. 자, 유의어 7번. Immobile. Stationary. Motionless. Immobile. 계속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고정된 카메라를 사용하죠. In order to make this window effect, 이 창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야, 왜 고정되냐? 야, 카메라가 흔들리면 카메라가 연기에 뭐 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잖아. 카메라는 창문이니까 고정돼야 돼. 개입하면 안 돼. 이해돼? And it concentrates on the actors and the action. 그것은 배우들과 연기에만 집중하죠. 그것이 카메라야. Without drawing attention to the camera. 카메라에 주목을 끌지 않고. 그 다음에 5번 읽고 빈칸. ? 감정적인 뭐야? 그렇지, 거리. 보자. 객관적 카메라는 suggest an emotional distance between camera and subject. 카메라와 대상 사이에 표시해 감정적 거리를 나타내죠. 즉, 세미콜론, 즉, the camera seems simply to be recording. 카메라는 단순히 기록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능한 한, 얘들아, straightforwardly가 뭐야? straightforwardly. 있는 그대로. 기록만 합니다. 뒤에 써, 기록만 할 뿐. 자, 아, 기록? 아, 영화는 기록이 아니고 뭐지? 기록해요. 촬영. 촬영, 녹화. 다 돼, 기록, 녹화. 그 다음에 6번 빈칸, 6번 읽고. 아 미안 여기 뒤에 안 했다. 아이씨. 얘들아 여기 괄호 쳐. 컴마 요거 삽입구죠. 삽입으로. 이게 목적어죠. 자 뭘 기록해? Characters and actions of the story. 이야기의 등장인물과 연기를 기록만 할 뿐이죠. 자 6번 뭐 들어가? 6번 빈칸에 뭐 들어가냐고. 아 6번 문장? Natural 뭐야? 자연스럽고. 자 6번 보자. For the most part, 대부분, the director uses natural, normal types of camera positioning and camera angles. 감독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종류의 카메라 위치 선정과 카메라 각도를 사용합니다. 자, 7번 읽고 빈칸. . 짧잖아. 뭐야? 기록. 그렇죠. 객관적 카메라는 나데이 뭐니? 나데이 법비잖아. 언제야? 나데이 뭐라고? Does not comment on. 카멘트가 뭐야? 논평하다. 논평하거나 interpret the action. 연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merely records it. 단지 그것을 기록만 할 뿐이다. 자, 8번 읽고 빈칸. 아, 미안. 뒤에 안 했다. 또. Letting it unfold. 그것이 전개되게 하면서. 분사구문. 아 이거 능수동 따져봐. ing. 자 8번 뭐 들어가요? 그쵸. 냉담은 되겠죠. We see the action from the viewpoint of an impersonal observer. 우리는 자 impersonal 냉담한 별표쳐. 냉담한 in 빼면 뭐야? Personal. 인간적인 개인적인 반대야. 냉담한 관찰자의 관점으로부터 연기를 봅니다. 자 마지막 9번 읽고 빈칸. 주의. 그렇죠. 주의. 마지막.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이면 it does so unnoticeably. 얘들아. 더즈가 뭐 봤니?
그것은 매우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가 뭐야? 눈치채지 못하게 뭐해? 움직인다고. 무브 맞죠? 아니 카메라가 움직이면 연기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대동사 OX? 대동사는 뭐랑 비교하는 문제? 비동사 is X. 그 다음에 눈치채지 못하게야 unnoticeably야. 자, 분사구문 calling as little attention to itself as possible. 가능한 한 그것 자체에 little은 부정이죠. 거의 주의를 끌지 않으면서. 순서 없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